대해서도 역시 울릉도 하고 그 밖에 있는 한섬 바로 독도는 일본 영토 외에 다닌다. 예, 그것을 명심해라.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이런 자료들이. 예, 예. 그러나 일본에서는 예. 특히 그런 자료는, 특히 공문서는 이거 법적으로 대단히 일본에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열람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 실제 일본의 그 옛날 지도 같은 걸 봐도 독도가 다 한국 땅이라고 다 거기도 돼 있다면서요. 예. 예. 뭐 일본 지도에는 독도가 아예 없고요. 표기가 안 돼 있고. 예, 예. 근데 한국 땅이 아니니까 그럼, 안 그러는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혹은 그 일본 사람이 만든 한국 지도에는 예. 독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좀 제가 많이 모아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가 볼 수 있는 지도 자료. 예, 예. 예. 그 아마 좀... 준비가 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지금 본 지도는 일본에서 만든 지도. 아, 이것은 먼저 일본이 만든,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 한반도의 지도인데요. 네네. 그 한반도 바로 그 밤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예. 네, 그 동쪽에 동해에 그 섬이 두 개 있죠. 예,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울릉도하고 독도입니다. 아. 네, 그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그 한반도 색깔로 울릉도 독도를 그렇게 표시를 한 그 지도가 이게 1800년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것을 그 예를 들면 일본의 국회 도서관이나 예. 가서 그런 거 다 제가 복사하거나 일본의 그 고서점이나 그런 데서 다 실제로 구입했습니다. 아. 네, 그러나 현재는 예를 들면 일본의 도서관에서는 이런 것도 거의 열람하지 못하게 아. 했습니다.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불리한 건 다 가려놨군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계 지도센터라는 데도 일본에 어떤 지방에 있었는데, 예. 그 세계 지도센터가 폐쇄됐어요. 왜냐면 이런 지도가 너무 많아서 이게 아~ 그 네. 대단히 그 불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숨겨놨다라기보다 아주 열심히 찾지 않으면 지금 안 보이게 그 해버린 것. 완전히 없애버리면 이거는 그 폐기하는 것은 좀 일본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잘 안 보이게 예예 그, 예, 예. 그렇다고 안 보이게 한들 다 명명백백한 지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선이 만든 지도가 아니라 일본에서 스스로가 그러니까요. 만든 지도니까 예, 예. 예.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그 증거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 여러분도 논리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독도에서 어업한 일본인 조선의 세금이다. 아, 이거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아, 예, 이것은요. 그러니까 처음 그 890년대부터 1900년대 정도인데 당시 그 한일 간에 또 어업 협정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까지 어업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독도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네, 그때 전복을 많이 채취했거든요. 전복. 전복 먹는 예. 네, 전복. 네, 울릉도에서 일본 사람들이 세금을 냈습니다. 독도에서 잡은 것도 다 함께. 근데 조세 냈다는 것은 바로 그 울릉도 독도까지 이게 조선 영토다 당시로 그렇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록은 남아 있어요. 아~ 예, 그러나 문제는 그 영수증 자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있으면 완전 결정적인 그 증거인 지금 그거 찾고 있거든요. 교수님 꼭 좀 찾아주세요. 영수증 좀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예. 일단 영수증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뭐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 하면 진짜 그게 결정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세금을 냈다 혹은 내겠다라는 그 조약문 같은 것은 확실하게 예. 남아 있어요. 조약문이 남아 있으니까 예, 예.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조선하고 그 일본 거기에 왔던 사람들하고 사이에 있었던 그 조약문이 아~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할 때도 독도 문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할 때는 이런 증거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예. 예.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또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몰랐던 독도의 이름? 이건 무슨 말이야? 아, 이거는요. 막 오늘 그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뭐 나오면 좋을 텐데 일본 사람들이 그
5년 이전에는 독도를 그 소양 이름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소양식이요? 소양식 이름, 리앙클락스라든가 뭐 메덴나이라든가 러시아 이름, 프랑스 이름으로. 그러니까 1905년에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일본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1905년에 추인이없는 당, 독도를 시마네현 곳으로 했다. 이런 문서까지 있고, 근데 그런데 한국 쪽으로 보면요. 독도라는 이름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이름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산도라고 했습니다. 독도를. 네, 그러나 그 1880년 이후에 그 이주한 분들이 독도를 돌섬, 독섬, 독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독도라는 이름이 1904년에 오히려 일본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른다. 아, 이것은 1904년이라고 하면 아직 일본 사람들은 소양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던 일본 이름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 오히려 일본 기록에 토크토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속이 시원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들을 증거를 20년 동안 연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전 들으면서 혹시 위협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일본인이셨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귀하셨지만 뭐 옛날에는 그 예를 들면 인터넷에 일본 쪽의 인터넷에 제 이름을 그 입력하면 네. 금방 그 욕이 많이 나왔어요. 200개, 300개 정도 쫙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제가 어떤 그 논문을 좀 미국 쪽에서도 더 발표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는 없는 또 그 미국 쪽에서 말한 내용이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국제법상도 독도는 그 한국 영토다라는 논문을 오히려 미국 쪽에서 인정해줘서 논문을 그 급이 높은 A급 수준의 SSCI 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실린 다음 또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유는 오히려 제 이름이 많이 뭐 욕을 한다 하더라도 많이 그렇게 하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알려지면 제 논리라든가 그러한 자료라든가 미국에서도 좀 그 높은 논문이 나왔다 이런 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요새는 조용해져가지고 아주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저는 편하게 됐죠. 아니 근데 가끔 수상한 분들이 찾아와요. 예, 뭐 엊그저께도 그 특수험 유원지에서 그 뱅크라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예. 네, 3,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뭐 독도의 날이니까 어제가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그 어떤 일본 사람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 가까이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일본이 당신을 그 배신자라고 말하는 거 아냐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놀랐거든요. 근데 뭐 가끔 요새는 오히려 저를 존경한다고 해서 일본 분들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존경한다고 해서 처음은 그 기뻤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무슨 뜻인데요? 그러니까 존경하니까 좀 이야기 듣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둘이서 어디 한가한 데서 가서 그 오래오래 좀 길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때는 혹시나 다를 때는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교수님 한적한 데 가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귀한 존재인 거고요.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수께서 앞으로 정말 활약해 주시기를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티버스와 함께 해주신 가운데 5분 추첨했습니다. 이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돌지고 질문을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취업사관학교 경북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호두과자 전문점 포도에서 백화점 상품권, 태화 고무장갑에서 백화점 상품권, 장수 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 푸네 공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가족 탐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아주 짠소리로 소문난 생활력 강한 리포터 두 분이시죠. 하지영 씨도 박수희 씨 가족을 모시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저 빵이라고 보고 되겠으나?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아,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고.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